중이다. 허겁지겁 입원실로 간 모자. 막상 병원 침대에 기진맥진 누운 남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. 아니, 열도 있네. 응? 열이 열이 많나? 심장은 괜찮답니다. 심장은 괜찮더라마. 심장은 괜찮은데 영혼은 가루란다, 가루. 괜찮다는 아빠 말에도 17 강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. 장사는 뭐 했나? 지금 잠깐 현이 맺게 놓고 안 올라가다가 마음이 편해야지. 근데 얼굴을 보고 가야 내가 그래 마음이 편하지.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걔한테 그냥. 알 수 있네 지금. 괜찮다. 뭐 내가 신경 쓰지 말라면 쓰지 마라. 안심해도 돼. 일부러 가는 게 괜히 가족들 걱정을 끼치게 돼서 미안하기만 하다. 좀 더 보면 전혀 퇴원해 볼란단데 마. 퇴원하기는 이미 했는 게 좀 시원하니까. 뭐 그럼 내 마. 건강도 결핍되고 지금 여러 가지만. 아프면 아프다 가지 이 사람아. 지금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. 그냥 가슴만 좀 답답하지 괜찮아. 신경 쓰지 마, 신경 쓰지 마.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긴 너무 열심히 했다.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. 맞지? 계속 그렇게 몸을 부둥하게 다 못해. 이상하, 일에 열심히 일하는 거 왜 사나. 열심히 해야지. 일에 쓰러진 정도껏 해야지 그래. 강연은 방학이지. 아빠 걔한테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임마. 괜찮아. 얼굴이만 노랗게 됐네. 아빠 괜찮다.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셋째 승용 씨가 달려왔다. 왔으리지노? 아니 말하고 하셨습니까? 뭐 죄송하게 전화 왔대. 뭐 어디 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. 아이고 막. 바로가 뭐가 있나 관계 같지. 갑자기 확 나고 왔거든. 말은 그렇게 해도 꽤나 놀랐다 승용 씨. 오죽 힘들었으면 과로로 병원 신세까지 질까 싶어 내심 마음이 쓰리다. 아, 나 뒤는 뒤는 힘이 쫙 빠지네. 그래, 신경쓰지 말고. 예, 네. 그래. 좋은 놈이 자식아, 과로가 뭐 과로가 있나. 아이고, 나도 괜찮은데. 하늘 복 자. 형님 별 면목이 없는 혜준 씨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란 걸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다. 지금 뭐 피검사나 해놨는데 별탈없고 과로 이렇게 며칠 동안 시달리잖아. 그래. 역시나 걱정하고 있을 아내부터 안심을 시킨다. 그 뭐 딴 거 아니고 과로에다가 영양실조에다가 뭐 그렇단다. 고기장사한 놈이 영양실조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. 어? 바꿔줄까? 영양실조 바꿔봐. 형수가 아프다고 득달같이 쫓아왔던 시동생이 몸져 누웠으니 장사 때문에 못 오는 형수가 전화로라도 위로를 해줄 모양이다. 그래 나는 형수가 그래 조심하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내가 그만 생각해놔고 내가 자빠져 붙다고 해야 돼. 아이고 예, 형수 걱정하지 말고요. 환자인 처지에 형수님 걱정을 하는 걸 보니 오지랖 넓은 혜준 씨가 안정을 찾은 것도 같다. 그래도 현주 씨는 안심이 안 되는 모양. 대목은 내 신경 쓰지 마. 내 혹시나 무슨 있으면 전화해야 되니까. 전화도 걱정하지 말고. 조카에게 혼자 장터를 맡겨놓은 터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.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 일단 안심하고 일터로 간다. 모두가 가고 난 뒤. 뭔데 걱정을 다 만들고 놓은데 말라고 연락해가. 하여튼 작은 장애 문제입니다. 내가 무슨 일이든지 집에 일이 있으면. 재수 씨를 장터까지 바래다주는 승용 씨. 동생도 동생이지만 옆에서 재수 씨가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스럽다. 나 처음에 쓰러다가 깜짝 놀랐어. 머리에 뭐 혹시나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 싶어가. 그래서 막 내일 좀 오면 막 올리가 하거든. 내 이상에서. 갑자기 밥 먹고 갑자기 막 올리기야. 얼마나 놀랬는지. 바로에다가 그런 의족이라 그런 의족이라. 꼭 자고 남아. 아직도 손님들로 붐비는 장터. 조카 혼자 고생하고 있을 게 걱정이다. 그래도 다행히 현주 씨가 없는 동안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모양이다. 고맙게도 조카 완희 씨까지 와서 일손을 돕고 있다. 어디 있어요? 그래.
안 그래도 뭐 달려왔지. 아, 아 그, 국제대가 왔지. 근데 바로라 바로. 영양실조한다 영양실조. 안 그래도 그쪽. 돌아가신 첫째 형님의 아들 완희 씨. 안 그래도 병원 갔다 소식 듣고 바로 그냥 달려왔지 뭐.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뒤따라온 승용 씨. 큰 조카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. 난 너무 아껴. 재수 씨를 혼자 남겨둔 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들렀던 승용 씨. 든든한 지원군들을 보고서야 발길을 돌린다. 놀라서 진이 빠져버린 숙모를 잠시 쉬게 하고 희연 씨가 혼자서 열심인데 현주 씨가 온 걸 아는지 손님이 계속 몰려든다. 오늘따라 땀이 비 오듯 하는 현주 씨. 남편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진다. 그날 오후. 걱정하는 식구들에게 괜찮다며 너스레 떨었지만 사실 제대로 잠도 못 잘 만큼 몸 상태가 좋질 않다. 그런 아빠가 걱정스럽기만 한 강희. 애타는 마음에 열심히 다리를 주무른다.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 것 같다. 자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진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다. 아빠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일하세요 이제. 다 키웠다 이제. 알았다 아빠 아빠 너 걱정 안 하게 만들게. 아빠 쉬가면서 그래 할게.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아들과 오붓한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랜만이다. 아 선생님 나오셨나? 마음 고쳤나? 사대 갈락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. 어느새 아들 입시 걱정을 하는 아빠 혜준 씨. 네 목표 가졌으면 열심히 해봐. 열심히.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뭐 안 되는 거야. 도리 없잖아. 튼튼하게만 커. 튼튼하게. 아빠도 진짜 안 아프게 건강관리 잘할 테니까. 어? 아들이 선생님이 되는 날까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어나고 싶은 아빠다. 다 키웠어. 다 키웠어.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뚫고 6남매가 병원에 총출동했다. 다섯째 형 혜성 씨와 큰 누나 혜옥 씨 부부의 장조카 완희 씨까지 한순간 병실 안이 가득 찼다. 다들 저녁 장사를 접고 허겁지겁 달려온 참이다. 전복, 전복, 죽, 뭐 자꾸 묶고 자꾸 얹힌다 하면 이제 통한다 한 개네. 먹어봐라. 혜성 씨가 특별 주문해온 먹음직스런 전복죽. 형님 잘, 형님 잘 드신다. 종일 마음 졸였던 혜성 씨다. 요리 혜성이 최고긴 최고다. 원래도 잘한다 이거. 아유 아니 전복 덩어리다 누나. 정성이 깃든 전복죽을 보자 잘 씹지 못하시는 아, 아버지 전복. 생각부터 난다. 저희는 아버지 같은 데려야 되겠다. 아버지 좋아한다 이거. 나는 안 그러면 먹는데. 어디 이빨 없어가 못 먹는 거야. 아버지 그냥 이거 잘라. 때마침 장사를 마친 아내 현주 씨와 큰아들 태희가 도착했다. 많이 벌었는데요. 말 안 해도 아내의 고생을 짐작하는 혜준 씨. 미안하기만 하다. 네 형 오늘 조카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수월했다고. 오늘 없었으면 오늘 뭐. 그렇죠. 앞에 깜깜했었는데. 남편 걱정에 진이 빠진 채로 장사를 하느라 다른 날보다 더 고된 하루였으면 틀림없다. 재수 씨 마음을 아는 혜성 씨가 혜준 씨 대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. 나는 요즘 돈만 보면 괴롭다. 갖고 가야 되잖아.
가자. 야, 나나거든. 전부 다 낚시노랑 가자. 진짜 천체적으로 하잖아. 낚시노랑 가면 술래야겠다.